와, 경치 너무 좋은데요. 부자예요, 부자. 와. 아니, 저는 여기에 살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기 살고 싶어요. 저요. 비즈 나가져야 샬라면서 막 고삼. 콜라리마. 피디님이 신랑을 어떠시냐고. 응? 저요? 잠깐 못 살아 볼래도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사는 세종대에서 끝나고, 그리고 아주대에서 석사 끝났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일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기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지금 가는 곳은 원래는 우집에 전통 결혼을 하시면 신랑 집에서 원래 식사를 합니다. 신부 측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신랑 집에다가 보내주면 대접을 합니다. 주변에. 그런데 신랑분이 한국분이다 보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네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지금 그럼 언니네 집으로? 예, 바로 갑니다. 지금. 예. 아살라미카. 아살라미카. 이렇게 신부 집에서 이렇게 차려 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신랑 집으로 차려 가지고 아침 식사를 대접합니다. 지금 며칠째 음식을 예. 계속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도 되게 힘드시겠어요. 어머님하고 이제 언니들이 힘들었겠죠, 가족분들이. 그래도 일단은 우즈벡 문화는 이 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하에 음식을 많이 준비해드립니다. 섞었어요. 뭐 소고기하고 양고기. 소고기와 양고기는 다 같이. 삼자인데 그건 쇠고기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삼자인데 양고기를 만든 겁니다. 아, 네. 이거 하나 주세요, 이제 양고기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힘을 내시라고. 이해 났어. 왜 안 드시냐고. 저는 먹었어요. 초코 먹어요? 네. 아주 맛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결혼식도 끝났고 신부는 언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님께서 9월 달에 네. 한국에서 A시장을 예약을 해놓으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A시장 예약한 거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비자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비자가 발급이 되거든요. 거의 비자 신청이 꽤 빨리 되는 편이네요. 이번 신랑 같은 경우는 좀 비자가 좀 빠른 편입니다. 다른 신랑에 비해서. 보통 이제 비자 신청하고 한국어 시험 합격하고 그러면 7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데 뭐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 언니가 한국 결혼을 하셨거든요. 네. 그 언니 따라서 한국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똑같이 토픽 시험을 합격하셨어요. 아, 이건 좀 그럼 특수한 경우이네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네. 신랑이랑 신부랑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네. 이제 이사님은 좀 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국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 하는 여성들이 많이 지원을 해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인터뷰를 다 합니다. 지금 그럼 그분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몇 명이나 나와요? 오늘은 지금 한 12명 정도? 그런데 12명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진정성 있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체크를 해서 오늘 제 생각에는 한 한두 번 정도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이게 또 밀렸어? 나 그만. 어떤나 아저씨가나 많이 사람들 인도 닮았다고. 아. 아니라고. 아, 오셔나 인터넷 때문에 싸웠어. 토픽 닫았대. 아. 인터뷰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토픽을 아예 따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우즈벡 남한강은 특히 이제 안디잔도 마찬가지고 페르가나도 마찬가지고 한국을 시집 가려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만큼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나이가 많아도 재혼이어도 사람만 좀 괜찮다고 다들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보면 20대 초반 중반의 여성분들이 재혼 남성도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50이 나이가 넘어가도 괜찮다. 얼굴이 좀 잘생기고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자기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남성의 벽이 그렇게 막 많이 높진 않은 거죠? 높진 않습니다. 우즈벡 같은 경우는 아가씨들이 대부분 보면 50이 넘어가도 사람만 좀은 괜찮다. 재혼자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진짜 여기 와서 충격받은 게 네. 자상하게만 해주면 재혼남도 상관없다. 두 번째 와이프도 상관없다. 네. 아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오시는 신부들이 재혼 남성을 좋게 생각하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재혼 남이면 좀 자상하고 배려해주고 본인을 아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행복이 우선순위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결합니다. 이사님 그럼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졸도라는 지역에 신부님을 만나러 인터뷰를 가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네, 신부님 인터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신부 집에 가서 부모님이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들어가시죠. 이건 뭐예요, 기사님? 이거는 논입니다. 우즈벡 같은 경우는 집을 방문할 때 빵은 꼭 사가야 되고 과일이라든가 음료수 꼭 사가야 됩니다. 가보시죠. 아사람에코 상당히 집이 크네요. 여기는 저 밑에까지 집인 것 같은데. 와우. 오. 집이 엄청 큰 집이네요, 이거. 아, 저기도 다 집이에요? 네. 저기도? 다 땅. 네. 오, 부자네. 와. 와. 양이요? 오. 어, 소도 키우네. 아살라갈라이크. 닭도 있고, 소들도 있고, 어우. 어딜 가나 이렇게 인사해 주시네요. 네. 진짜 정겹다. 네. 오. 아, 돌아. 이름도 있어요. 이름도 있어요? 어. 오. 아, 토끼도 있대요, 토끼. 토끼. 네. 아. 나중에 한국 시집 가면 얘네들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 키운다. 아, 그래요? 잘 사는 거지. 근데 여성분이 되게 그 소하고 닭들 다 이름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세심한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아참 아빠도 아빠네. 아,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고. 네. 여기에서 다 요리 다 해먹고 그러는 거예요? 다 많이 먹고. 아. 여기. 아, 아첼라라. 집이 이거 3층 같은데요? 여기 산이 보이네, 여기가 다. 오. 와, 경치 너무 좋은데요? 부자예요, 부자. 와. 아니, 한국은 아파트라는 거 집들이 딱 붙어 있는데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욕하다. 아파트 더 좋아요, 이것보다? 오. 저는 여기에 살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기 살고 싶어요. 저 여기 살아도 돼요? 물어봐 주세요. 무슨 배드 나가 줘야 돼? 콜라면서 막 거삼. 콜라 이리마. 들어오라고. 이 집. 남아도 된다고. 손님 방이에요 여기? 나 파스텔 먹어요. 뭐 아기 한번 먹어요. 방이 되게 크네. 내가 사람 많이 이래. 하나. 아. 와. 아. 손님. 예. 들어가시죠. 여기 차 한잔 드시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좀 잠깐 뵙자고 해주세요. 따님이 한국으로 시집 가면 보고 싶어서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디서 살아도 그냥 행복하게 살면 원한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도 갔다 오고 그렇게 그냥 좋은 사람 마음 중요하다고 잘 행복하게 해주면 그런 사람 원한다. 사연 없다고 어떻게 생기는가. 네. 피디님 어떠세요? 피디님 신랑은 어떠시냐고. 아, 프로스테인데 마셔가 보스라 보래드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잘생겼다고. 엘리 오빠 드세요라고. 오빠 소리 어우.
라크만. 나중에 이제 신랑분이 선택이 됐는데 부모님 반대했다고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따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나이는 상관이 없다. 40대 중반이든 후반이든 50대 초반이든 상관없다 하시길래 저희가 사실은 좀 믿기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 행복이라고. 뭐. 네, 그래서 웃음 부르시게 배려만 했더래. 집 구경 시켜줘서 정말 고맙다고. 와,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안녕하세요. 아, 네. 어디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국에서 몇 년 동안 계셨어요? 한 한국에서 2016년 동안 계속 살았어요. 아, 계셨어요? 네, 모두 반년 살았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아, 저기서 그 공부하러 가서 네. 독사, 학사 저기서 끝났어요. 어디에서 독사. 공부하셨어요? 그 학사는 세종대에서 끝나고 네. 그리고 아주대에서 독사 끝났어요. 한국어 공부하시는 게 좀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아, 한국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지 엄청 좋아요. 한국 사람들도 엄청 좋아요. 자지는 거 힘들면 계속 도와주고 대학교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공부하기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한국말 못한 친구들한테 다 도와주고. 그럼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됐어요? 한 2주일만 됐어요. 아, 일주일. 우즈베크에서 결혼을 하셨나요? 아, 지금 하러 왔어요. 지금 하러 왔어요? 네, 하러 왔어요. 결혼하러. 그 지금 그 여기 찾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딱 네. 어머님도 저기 해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계속 한국에 있으니까 그 찾을 수 없었어요. 아, 네. 그러면 어떤 이상형을 찾으세요? 아, 아직 생각이 없어요. 지금 보고 일단 마음이 들어오면 일단 만나보고. 아, 그래요? 네. 그럼 한국에서 그럼 돈 좀 많이 벌어 보셨겠는데? 돈 벌었어요. 공부하다가 알바도 했고. 네. 어떤 알바 하셨어요? 그 이동원에서 미국 식당이고 할랄 가이드 저기서 일했어요. 이동원에서도 미국인들 많이 살고 있으니까 미국인들 많이 와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네. 음식 맛있나요? 우리가? 네,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어요. 그래도 은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이.